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블릭 코드, 파블릭 키 알고리즘을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릭 키, 파블릭 혹은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거죠. RSA라고 표현합니다. RSA. 그래서 얘는 파블릭, 프라이빗 키, 크립토그래피.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볼 때는 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트 하잖아요.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트하고 디크립트를 하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인크립트 할 때는 파블릭 키를 쓰고 PK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크립트 할 때는 시크릿 키 혹은 프라이빗 키. 시크릿 키가 프라이빗 키예요. 그걸 쓰는 겁니다. 프라이빗 키, 다른 말로 시크릿 키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비슷해요. 암호학 분야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좀 다르게 됩니다. 뭘 다르게 하느냐니까 앨리스의 파블릭 키, 앨리스가 자신의 PK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자신의 파블릭 키를 공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무슨 31, 그리고 그다음에 밥의 파블릭 키 이거는 뭐 47, 이렇게 여기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좌표가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다가 어떤 메시지가 있고, 다음에 그것에 A, 익스포넨셜 되는 거죠. 앨리스의 파블릭 키를 우리가 A라고 할까요? A1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앨리스는 프라이빗 키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앨리스의 파블릭 키, 이걸 A라고 하죠. 글자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밥의 파블릭 키를 이걸 B라고 하죠. 그래서 B. 그래서 메시지의 A성. 지금은 A성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밥에게 보낸다고 하면은 B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B성 한 다음에 모듈러를 하고, 여기 오는 건 프라임 넘버 곱하기 프라임 넘버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P 곱하기 Q. P 곱하기 Q. 두 개의 프라임 넘버를 곱한 값입니다. 이게 N이에요. N. 뭐 N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N에서 얘는 P 곱하기 Q이고, 그리고 P와 Q는 각기 프라임 넘버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N equal P 곱하기 Q. 그리고 where p and q are prime numbers. numbers. 그죠? 그리고 굉장히 큰 수예요. 굉장히 큰 수. 그러니까 very very big prime big 이렇게 되나? large라고 해야 되나? large prime numbers. 그 n을 여기다 공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q 쓰고 m의 b에서 이렇게 된 것이 뭔가 나오겠죠. 나오면은 요 A를 바이브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A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받으면은 바이브는 이 A에다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뭐라고 할까요? SB라고 하죠. 시크릿 바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드는 마찬가지 P 곱하기 Q, 똑같은 P 곱하기 Q예요. 요걸 넣어주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놀랍게도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전달 대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전달 받고자 하는 것은 요거라는 거죠. 얘를 안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요걸 볼 수가 있죠.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있고, 그리고
A를 보냈으니까 또 A도 볼 수가 있죠. 그죠? P 곱하기 Q 결과값은 볼 수 있는데 뭘 못 보느냐니까 P와 Q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무슨 말이냐니까 프라임 넘버 P가 있고 곱하기 또 프라임 넘버 Q가 있는데 두 개 굉장히 큰 수예요. 곱했더니 값이 뭐 이런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값이 나왔으면 이 P와 Q가 뭐냐는 거죠. 이런 곱하기에서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P와 Q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 P와 Q를 누가 아느냐니까 밤만 아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P, Q. 밤만 P와 Q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짜잔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P와 우리 이 숫자는 이걸 우리가 지금 N이라고 표시한 거잖아요. N, P 곱하기 Q입니다. 이 값은 EV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EV가 이 값만 봐가지고는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P 곱하기 Q, P와 Q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숫자가 이 정도 숫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페이지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숫자예요. 큰 숫자란 말이죠. 그런 큰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슈퍼컴퓨터를 한 2-300년 돌리더라도 그걸 찾아낼 수 없다 하는 것이 PQ를 찾아낼 수 없다 하는 것이 RSA 인크립션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그리고 보내는 것도 지금 보내는 거 이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전에 우리가 봤던 시메트릭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이걸 이제 어시메트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시메트릭이라고 하느냐니까 이거는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가 됩니다. 그런데 왜 어시메트릭이냐니까 이전에는 보내는 키와 받는 키가 같았는데 지금은 보내는 키 인코딩하는 것과 디코딩하는 키가 같았는데 지금은 인코딩 키와 디코딩 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PK로 인코딩을 하는데 이렇게 인코딩된 값, 요 M이잖아요. M이 지금 들어가서 이게 나왔죠. A가 나왔죠. 요 A를 통해서 M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밥의 시크릿 키, 그죠? 시크릿 키, SK라고 하는 게 낫겠네. 밥의 SK만으로 가능하고 이 SK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걸 알아야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EV가 만약에 PAQ를 안다고 하면은 SK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이 SK에다가 이걸 해서 똑같이 마더 한 해서 하면은 메시지로 해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공식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되면은 이게 128비트가 되면은 뭐 256비트를 쓴다면은 256비트에 해당하는 숫자 크기잖아요. 2의 256승이죠. 2의 256승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렇게 해독해서 P와 Q를 뽑아낼 방법이 지금의 컴퓨터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겠죠. 일단 퀀텀 컴퓨터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당분간 안 나온다고 하는 과정 하에서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의외로 이게 RSA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앨리스 바비 앨리스에게 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비 앨리스한테 보낼 때는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앨리스 그대로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해서 여기에 바비 들어가게 되면은 바비 되고 여기 앨리스 바비 앨리스에게 데이터를 보낸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표준은행 코딩할 때 그대로 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뭘 가져오나요? A를 가져오고 그랬었던 데이터가 나왔겠죠. 그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보내준 데이터를 앨리스가 받았겠죠. 이건 뭐 B라고 할까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B라고 하죠. B고 그럼 앨리스는 B에다가 자신의 시크릿 키를 해서 이걸 추출할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앨리스의 퍼블릭 키가 되니까 앨리스의 퍼블릭 키 31이죠. 현재 31에서 보내줍니다. 그죠? 그럼 앨리스는 자신의 시크릿 키로서 요 받은 메시지를 돌려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B를 돌려가지고 원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B는 뭐죠? B는 encrypted cipher text죠. Cipher text, S-I-P-H-E-R text.
on cipher the text. 근데 수레에서 그냥 ct라고 써요. ct. ct를 해서 원래의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앨리스는 앨리스 퍼블릭 키 시크릿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pq를 앨리스만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의 퍼블릭 키는 다 공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명의 지설이 있다. 그럼 1억 명의 지설들이 다 자신의 퍼블릭 키를 쭈름이 공개해 놓는 게.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돈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퍼블릭 키를 가져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는 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키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받는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걸 입스틱이 본다 하더라도 해독은 할 수가 없고 받는 사람만 해독을 할 수가 있고 받는 사람이 해독을 할 때는 시크릿 키가 있어야 되고 이 시크릿 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P 곱하기 Q N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 N을 구성하고 있는 P와 Q를 알고 있어야만 시크릿 키가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PQ를 통해서 시크릿 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건 이제 수학의 영역이잖아요. 그 수학의 영역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요 How the RSA Algorithm Works. 상당히 좋은 영상이에요. 18분 분량이 와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